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가장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옥션과 지마켓 막 많은 분들 쓰고 계실 텐데 네. 어디가 인수하냐, 결국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 3동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이제 신세계가 낙찰된 것 같은데 이 완전 끝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일단 이베이 코리아 요 이슈로 오늘 한번 가보는 거죠? 예,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네. 끝이 좀 깔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뭐 신세계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뭐 저도 진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승자는 신세계 그룹이 됐습니다. 뭐 우선 협상자가 됐고 이제 미국 이베이 이사회에 보고가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베이 이사회에서 뭐 이제 최종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잠깐만요. 그 신세계예요? 이마트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그냥 통칭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마트가 할 것 같은데. 약간 그 두 개 회사의 그 경영에 대한 그런 게 좀 분리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정유경 씨하고 예, 분리돼 있습니다. 그 신세계가 신세계 그 뭐 백화점 뭐 이런 거는 이제 정유경 씨가 하는 거고 그렇죠. 이마트 이쪽이 이제 정용진 씨죠? 아니, 그래가지고 최근에 네. 그 지금 신세계가 또 휴재 인수한다 그래가 휴재 네.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신세계는 화수분이야 돈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길래 네. 뭐 이번에는 사실 이마트가 주로 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어떤 네. 자금으로 들어올지가 확실하진 않은데 네. 일단 이제 신세계가 가져가게 되면은 그 커머스의 거래액을 보면 네이버가 27조, 쿠팡이 21조, 이베이가 20조거든요. 근데 쓰기 한 4조 되니까 이제 이번에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은 네이버에 이어서 2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와 이마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분 교환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단순하게 둘을 합산하게 되면은 51조 원. 그러니까 이제 쿠팡보다 두 배 반 정도가 더 점유율적으로 높아지는 모양새가 됩니다. 네. 사실 딜이 처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16일이에요. 신세계 그룹이 롯데를 제치고 우선 협상자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수 가격이 한 4조 원이 좀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네. 근데 롯데는 그에 반해서 3조가 좀 안 되는 숫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그 그래서 진 게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신세계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내가 많이 쓴 거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라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16일 날 이 얘기가 나왔고 17일 날 네이버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공시를 했는데 입찰에 참여를 하긴 했는데. 참여 방식이나 최종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게 네이버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야 네이버가 원래는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할 때 80%는 신세계가 인수를 하고 20%는 네이버가 인수를 하는 구조로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네이버가 보기에 야 4조 넘는 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리고 아 이거 좀 내가 내 돈 내고 들어가긴 좀 그런데. 그리고 네이버는 또 이제 자기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를 가지고 이제 그 수합을 하려고 그랬던 걸로 좀 알려졌었는데 그 결정에 네이버는 별로 저 제대로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확인이 정확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네. 여기저기 나온 그 파편화된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좀 비싸다는 시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팩트를 좀 체크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경쟁 입찰 형태로 주관사가 선정이 되고 그걸 받으면 예. 컨소시엄 형태로 자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4조다 그럼 4조 중에 3조 뭐 2천억은 저 신세계가 하고요 8천억은 이마트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예. 그게 통상적이고 두 번째는 아 신세계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후단에서 셀다운 할 거야. 예, 예, 예. 저 이마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이렇게 허락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쇼핑에다가 이베이에다가 쓱을 더하면은 51종 쿠팡보다 2.5배가 더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들 나도 평가하는 게, 일단은 20%가 그렇게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이 이슈가 있다는 거는 뭐 이미 딜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죠. 알려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서 야, 이게 비싸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네이버가 좀 빠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야, 이거 좀 깎아달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진 않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한 이미 한 5조 원 정도는 조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그 지분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지분을 담보로 3조 원 가량을 인수금융으로 조달을 하고 또 나머지 2조 원을 이제 스타필드를 담보로 기금 운영 자금을 조달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안 사는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데, 네. 야,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좀 네이버를 통해서라도 뭐 우리가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형식으로 조금 뭔가 좀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끝나긴 끝났는데 신세계로 끝난 듯이 보이지만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가격 깎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게 우선 협상자니까. 네, 뭐, 아, 네, 실사를 들어가죠. 실사를 아, 하면 실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게 데이터룸 그거하고 좀 차이 있네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내고 하는 거거든. 네.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드랍을 시켜버리면 이베이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부터는 이제 협상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네이버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이베이 그 본사가 그냥 이베이 코리아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80%만 매각을 하고 20%는 안 가. 아니 20% 돈이 한 8천억 정도 얘기가 되는데 신세계한테 그런 거지. 신세계가 아 우리 네이버가 너무 비싸니까 네이버도 안 들어오고 좀 가격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베이가 아 그러면 뭐 굳이 다 안 사셔도 된다. 그러니까 8천억 정도는 나중에 팔 테니까 굳이 부담 없이 하셔라. 뭐 이런 식의 논의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처음에도 이게 아예 없는 조건은 아니었대요. 그 80%만 파는 것도 그 전에 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뒷단에는 일단 롯데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롯데? 예, 롯데가 예. 아 이게 좀 끈질기게 달라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 의외로 그냥 뭐 한번 툭툭 제시하더니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관사 쪽에서 그러니까 롯데 쪽에다가 이제 어그레시브 딜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조 넣고 여기가 3조 넣었으면 롯데에서 가서 물어보는 거죠. 네. 아 지금 당신들 3조 넣었는데 지금 경쟁이 4조 넣었다. 그러면 당신들 좀 더 쓸 생각 없냐? 4조 넘겠으면 한번 또 논의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데 롯데 쪽에서 전혀 답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의 뭐 며칠 동안 전혀 답이 없었기 때문에 야 롯데가 드랍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딜이 이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얼마 지시서 뚜껑 딱 열어보고서 요 땅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민간 딜이기 때문에 어그레시브 딜로 계속 제시를 합니다. 매각자들은 너 더 얼마 쓸 수 있어? 더 얼마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뭐 와 100원 차이 뭐 그래가지고 뭐 공공입찰이고 되는, 그런 건 공공입찰이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매각자 입장에서 비싸게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파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까 17일 네이버 빠지는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18일 하루 다음 날 롯데쇼핑 부회장이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거래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베이 같은 경우는 고객이나 뭐 판매자 같은 핵심 역량을 보유한 회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약하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쿠팡 얘기네요. 쿠팡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얘기는 거의 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후 롯데 이커머스 사업부와 통합을 하면 단기간에 3위의 외형을 갖출 수 있게 되지만 시너지 창출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롯데도 이커머스가 있고 이베이 코리아도 이커머스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통합해서 시너지가 나려면은 여기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겁니다. 유촉 다 물류가 부족하니까. 근데 이 물류를 고민을 해보니까 시너지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며 인수 이후 경쟁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베이가 물류 없다는 얘기네. 물류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보면은 이베이가 물류가 없다는 거를 딜하기 전에 몰랐냐고요. 그렇죠. 다 알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알고서 야 이거 사면은 돈 되게 많이 들어갈 걸? 라고 얘기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신세계는 뭐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도 이게 이베이하고 합쳤을 때 신세계의 물류망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이베이 거를 다 감당할 정도의 역량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추가적으로 많은 투자금이 들어갈 텐데 아니 롯데는 이런 얘기할 거면 처음부터 왜 들어와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롯데가 신세계의 발목을 살짝 잡아먹은 거 아니냐. 그랬고 이베이 코리아 딜은 처음부터 다들 애매하게 생각하는 딜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처음에 숏리스트에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롯데, 신세계, SK텔레콤, MBK 파트너스입니다. 숏리스트라는 게 이제 주요한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모은 그 리스트를 숏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요한 거. 예, 근데 그 네 군데가 한 4조 원 정도를 다들 써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근데 MBK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이제 이커머스가 좀 약하잖아요. 많이 약하죠. 예,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합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1번가가 오픈마켓인데 점유율이 약하니까 두 개 합치면은 누가 합쳐도 그러니까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4조 정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입찰에서 는 정작 SK텔레콤과 MBK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예. 근데 롯데만 지금 따라붙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숏리스트에 썼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쓴 거예요. 3조 때. 예,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롯데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신세계는 이렇게 무리해서 4조까지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베이 코리아는 롯데 불쏘시개설이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네.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쿠팡에 의해서 점유율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아는 문제예요. 네. 우리나라 전체 작년 이커머스 성장률은 19%였는데 네. 이베이는 5.3% 성장하는 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20%가 오르는데 이베이는 5%밖에 안 올랐다는 거는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그쵸,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100조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그렇죠. 야, 쿠팡이랑 우리랑 거래액 비슷한데 제가 100조야. 그럼 우리 얼마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쿠팡이 100조를 인정받았다는 거는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다 먹을 거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베이 코리아는 사실 어디다 붙여도 약간 좀 애매한 그러니까 모든 커머스 회사들이 부족한 물류망을 쿠팡은 갖고 있지만 이베이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나마라도 이제 이마트는 조금 유리한 측면, 그나마라도 시너지가 나는 게 이 품목이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식품 쪽에 강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전국적인 오프라인 그 물류 거점으로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좀 이게 되는 게 있고 또 네이버라는 좋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뒷단에 또 대한통운이라는 물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좀 여기랑은 시너지가 날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커머스들하고의 그 시너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이베이 코리아가. 그러면 만약에 그 롯데가 안 들어왔다면 굳이 신세계가 4조씩 질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롯데 입장에서는 분명히 데리고 와봐야 물류 투자 앞으로 또 몇 조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야 이거 처음부터 그건 조금 오바 아니었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고. 그러면 이베이 코리아가 도대체 얼마라고 봤어야 되느냐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여기가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1조 3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800억에 800억 잡고 4조면은 얼마입니까? PR이. PER 50배. PSR 3.5배. 비싸네. 그러면은 사실 아마존 같이 압도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PSR이 3.5배 정도 돼요. 근데 이베이가 3배를 받는다 그러면 PBR은? PBR은 그 유한회사라 공시가 안 돼요. 계산도 잘 안 될 거야. 예, 예.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이라 자산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계산이 안 될 거야. PBR로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럼 그냥 어차피 그 PSR은 이 해자가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에 보통 적용을 하니까 PSR은 프라이스 세일 밸류입니다. 매출액 대비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이익이 나는 게 장점이거든요. 이베이 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여기에 PER 한 10배 정도 하면은 한 1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4조까지 아, 이거 끌어올리고 나갑니다. 권순우 저 이베이 코리아 1조설 뭐. 근데 처음에 그 얘기 나왔어요. 1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다 1조 2조 얘기 나오다가 뭐 쿠팡 상장하고 나니까 5조 얘기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3조 4조 얘기가 좀 나오게 된 겁니다. 쿠팡 상장하자마자 이거 옥션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점유율을 넓힌다는 측면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베이에 점유율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애매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커머스 회사가 점유율을 왜 높여야 하는가예요. 커머스 회사는 점유율을 그냥 그 커머스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가격하고 배송의 경쟁력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격은 사실 거의 무한 경쟁입니다. 가격 비교를 계속적으로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좀 더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자기가 독점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여서 가격을 높인다는 전략이 거의 통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배송인데, 배송은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이 몇 조짜리 적자를 내면서 물류망을 깔고 있잖아요. 무료로 해주고. 그러면은 사실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높여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높이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게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때, 플랫폼 기업은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그냥 사람만 많이 몰리면 돼요. 아무것도 카카오처럼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이게 메신저 기반으로 플랫폼이 된 게 카카오고 네. 커머스 기반으로 그 플랫폼 기업이 된 게 아마존이고 차량 호출 서비스 기반으로 슈퍼앱 플랫폼이 된 게 동남아의 그랩 같은 회사예요. 검색으로 지식 검색으로 된 게 네이버고. 네이버고. 그럼 사람이 많이 올려오면 여기에 점유율을 확 높여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게 되면 네. 여기다가 애드온을 막 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을. 네. 그렇죠. 뭐 OTT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커머스를 하던 뭐 호텔 부킹을 하던 뭐 아무거나 올리면 되는 이게 플랫폼 회사의 어떤 장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베이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누가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유율을 높여서 얻을 수 있는 커머스로서의 장점이 약한 회사입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다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전에 이베이 인수 얘기 나오다가 슬그머니 지그재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미 그 자기가 메신저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트래픽을 이베이를 통해서 이륙한다고 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미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라는 10대 의류에 특화된 서비스를 인수함으로써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그재그가 정말 재밌는 회사인 게 여기가 오판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대들은 쿠팡보다 지그재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요? 예. 어, 왜 사용하는지 옷만 파는 거 아니에요? 옷만? 옷만 파는데 네. 옷을 사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봅니다. 재미로 계속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프로님 자동차 좋아하시면은 자동차 시승 유튜브 같은 거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그거 차 살라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재미로 보잖아요. 네. 아, 그런가? 그것처럼 네. 10대들은 지그재그를 그냥 재미로 봅니다. 요새 뭐 예쁜 옷 뭐 있는지 이런 특화된 서비스를 플랫폼에다 올리는 방식인 거예요. 카카오가. 그럼 여기서 롯데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이거 신세계에 골질르는 것도 아니고 골질러. 뭐 시너지나 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서 필요한 M&A 우리 적극적으로 할 거다. 근데 식료품이나 럭셔리, 뷰티, 가전 카테고리에 특화된 플랫폼을 구축해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 점유율을 높여서 쿠팡을 따라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롯데한테는. 그럼 이런 얘기할 거면 처음부터 왜 들어왔냐고요. 그래서 가격만 확 올려놓고. 그리고 또 이제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마트와 이베이가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마트가 식품이 강하고 이베이가 공산품이 강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제품 포트폴리오 상으로의 시너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이버 스토어 있죠. 이마트 SSG 있죠. W컨셉 있죠. 이베이에 지마켓, 옥션, 지구 있어요. 그럼 이커머스가 지금 6개가 있는데 네.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물리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다 같이 부족한 물류 인프라는 또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세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 이마트, 이베이를 엮고서 여기서 물류 투자 엄청 해가지고 쿠팡 그냥 제끼겠다.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만 이베이를 인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걸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투자의 시작. 네. 우리나라 이커머스 회사를 아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투자의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더 나온 게 네.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지금 곤지암에 이어 군포 용인에 네이버 판매자를 위한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로 마련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투자를 확 늘리고 네이버가 대한통운을 통해서 물류센터로 확 늘린 다음에 이거를 다 엮어서 압도적인 커머스 연합군을 형성해서 쿠팡을 아예 잡아먹어버리겠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뭐 이마트가 너무 비싼 거 샀다라는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게 이베이하고 네이버 쇼핑은 부딪히는 게 많아요. 겹치는 게 공산품에서 부딪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오히려 화학적 시너지보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의 우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20% 그 마이너 지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신세계랑 어차피 좀 피 좀 섞었으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쿠팡의 그 물류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쟁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보여요. 지금 쿠팡 지금 탈퇴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딜 클로징에 저 쿠팡의 어떤 그 지금 상태 그것도 상당히 저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데.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약간 이걸 좀 네거티브한 딜로 말씀을 좀 그러니까. 드렸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이마트가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야 그럼 이마트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냐? 이마트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라고 보기에는 네. 근데 사실 뭐 남들도 뭐 그렇게 볼 게 별로 없어요. 롯데 같은 경우에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온라인 성장 18% 성장할 때 롯데 오는 7%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에서는 롯데쇼핑 그저 롯데마트 구조조정하느라고 이마트에 완전히 밀려 있어요. 네. 그러면 쿠팡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식품인데 쓱은 전체 매출에 전체 거래의 47%가 식품인데 롯데는 9%밖에 안 돼요. 그럼 롯데가 그럼 이베이 인수 안 하면 니네들 무슨 전략 있냐 그러면 사실 그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신세계에 부담을 많이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스스로 롯데가 뭘 잘하고 있냐라고 보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류 캐파도 롯데오는 3만 건밖에 안 되는데 이마트는 13만 건 됩니다. 그러면 이마트는 굉장히 리스키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고 롯데오는 분명히 신세계에다 큰 부담을 준 것 같지만 자기가 자체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 자체는 굉장히 압도적인 해자를 보이고 있는데 요새 쿠팡의 독주가 그렇게 예뻐 보이질 않아요. 이번에 화재 사건을 발생을 하고서 이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사망을 하는 사건을 그러니까요. 보면서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김범석 아팠어요. 그 대주주가 예. 등기임원도 그때 딱 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등기치고 그런 건 5월 말인데 네. 그 보도자료가 그때 나온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사고 원인도 지하 2층에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해줘서 그 더운데 아. 선풍기 돌리다가 불이 났다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쿠팡 지회는 최초 신고자가 10분 먼저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네. 휴대폰을 다 뺏어가지고 신고를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휴대폰을 있어요. 휴대폰을 뺏어요? 예, 못 갖고 들어가게 한다는 아. 거예요. 업무에 집중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17일날 화재 발생하자마자 5시간 후에 김범석 의장이 나는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국내 직척을 다 모두 내려놨습니다. 아. 물론 이게 뭐 이렇게 그 오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됩니까, 이게 또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벗어날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얘기로는 유가족을 평생 지원하고 뭐 직원들한테 급여 지급하고 뭐 장학금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워 보이면 계속 미워 보이는 게 쿠팡이 도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것도 OTT인 쿠팡 플레이가 단독 중계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중계권을 땄으면은 좀 볼 수 있게 해줄 것 같은데 야 이거 쿠팡 와우 로켓 와우 가입한 사람들만 보여주려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도 쿠팡이 좀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강한승 대표 같은 경우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이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지금 외부 인재를 굉장히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데 네?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을 괜히 많이 대관? 네, 대관. 네. 아~ 대외 업무.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대외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로비를 잘하기 위한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물류망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쟁자들이 굉장히 리스키해 보이고 이베이를 인수한 게 되게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이러면 탈퇴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베이를 인수한 이마트가,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딜이 진짜 이베이가 굉장히 비싸고 롯데가 여기에 뭔가 양념 역할을 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이마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딜인 것 같지만 이마트가 가질 수 있는 지금 그 계획이 훨씬 더 큰 규모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물류망을 통해서 나머지 점유율을 다 뺏어갈 것 같은 쿠팡이 오히려 이런 그 사회적 ESG의 S적인 측면 그리고 지배구조적인 측면의 G 부분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을 때 우리나라 커머스의 그 전쟁은 아직 딱 무자르듯이 이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 저 옥션이랑 G마켓은 무슨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아, 거래액이 20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래액? 예, 그러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물건을 내가 살려고 검색을 할 때 그 네. 물건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사이트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근데 쓰개에서는 거의 공산품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베이에는 셀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품목수가 되게 높아져요. 근데 이게 정프로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쿠팡의 고민은 네이버에 검색하지 말고 우리한테 들어와라 해요. 네이버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쿠팡이? 예. 신세계? 아, 그러니까 쿠팡? 각 커머스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플랫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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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위해서는 네, 네, 네. 자기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 품목수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세계 이마트가 자기가 그걸 모든 품목을 구비할 수는 없으니까 셀러가 많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걸 늘려야 되는 과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산재에게 잠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쿠팡이랑 풀필먼트 쿠팡 풀필먼트의 2020년 산재 현황이 한 1,000건 정도 돼요. 1,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1,000건? 예. 근데 대한통운이 24건, 롯데가 4건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그 쿠팡에서 산재 신청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그 통계적인 부정확성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1,000건 대 24건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쿠팡이 설사 이걸 투명하게 해서 높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커머스 물류회사가 된 만큼 오히려 앞서서 다른 커머스보다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 노동자 문제라든지 뭐 ESG 문제를 해야 되는 책임을 쿠팡은 훨씬 더 무겁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네요.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변수가 또 하나 생긴 게 이제 쿠팡에 대한 네네네. 탈퇴, 러시 이런 것들도 반대 쪽에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산재는 진짜 그 문제입니다. 아 산재 사고. 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재로만 한 2,000분 정도가 아마 거의 돌아가실 텐데. 그러니까.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네. 이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 채널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이번에 발칙경제 5만 5만 돌파 축하드리겠습니다. 3프로TV 덕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50만 가자. 가자. 자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